이번에 알아볼 것은 ARK의 게시우드가 테슬라 2027년 목표 주가를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 테슬라 목표 주가는 불케이스 2,500불, 최악의 상황 로보택시가 안되고 오직 전기차만 수익을 거뒀을 때 1,400불, 중간값은 2,000불을 발표하였습니다. 엄청납니다. 앞으로 4년 후에 2,500불이라는 것은 10배 이상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10배 이상이면 현재 1억을 투자하면 10억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최악의 상황 노보택시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됐을 때도 1,400불입니다. 1,400불이면 현재 보다 7배에서 8배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최근 1,4분기 워닝 미스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지만 이럴 때 분할 매수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평균 단가도 이번 기회에 낮추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분할 매수로 하시면 3년, 4년 후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관련돼서 캐시우드는 어제 폭락했을 때 테슬라를 엄청나게 매수하였습니다. 거의 4,100만 달러를 매입했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. ARK가 매수하면 주가는 최저점이었습니다. 결국 올라갑니다. ARK에서 전문가들이 테슬라 주식을 분석하여 매입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테슬라 주가가 현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개미 투자자들은 이렇게 대형 기관들이 매수할 때 따라서 매수하시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어제 10% 가까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주가를 10% 이상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.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단기 주가는 중요치 않습니다.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분이 결국 승자입니다. 얼마 전에 100불까지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신 분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이번에도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면 200불이 넘어가면 최소 40% 50% 수익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40% 50%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ARK가 예약한 것처럼 3년 4년 후에는 10배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돈 있을 때마다 바이 앤 홀드입니다. 좋은 기회입니다. 적극적인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